공공 비축미는 물론 일반 쌀에 대한 고독성 살충제 잔류 검사를 한 결과 검출 사실이 드러났다는 소식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잔류 검사는 현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이 의원 시절 고독성 살충제를 먹는 쌀에 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장관이 되고 나니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건지 취임 두 달이 지났지만 먹는 쌀에 뿌려지는 살충제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지난 하고 2012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장 우선 7페이지 보면은 당시 의원이었던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처음으로 고독성 살충제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지적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유태인 학살 시에 사용된 화학무기하고 같은 농약이고 또 유엔 환경사무국에서 사용 규제 목록에 수록된 농약입니다. 고독성 농약 제로화 정책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강하게 질타합니다. 고독성 농약 제로화를 선언을 했습니까? 농업용으로는 제로화가 실현돼 있습니다. 고독성 농약이 지금 정부 및 보관 창고에 쓰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지난 7월,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했지만 농식품부는 여전히 고독성 살충제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 장관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저독성 농약이나 저온 저장창고 이야기는 논의 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출량이 기준치 이하이고 외국도 여전히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도 여전합니다. 아니, 쌀에 에피오를 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죠. 당연히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기준치 넘은 것도 한 번도 없고 하니까. 의원 시절 주식인 쌀에 고독성 살충제를 뿌려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김영록 장관. 농식품부 수장에 오른 뒤에도 의원 시절 보여줬던 안전한 식품 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